커피가 건강식품이라고요? 그 이유는 바로 이 재료에 있다는데요. 이건 바로 땅콩 크림입니다. 원두랑 가장 잘 어울리는 커피를 찾다가 땅콩 크림을 넣은 땅콩 크림 라떼를 만들고 있습니다. 고소하죠. 식빵에만 발라먹는 줄 알았던 땅콩 버터가 비법 크림으로 깜짝 변신을 했는데요. 고소한 땅콩 크림을 우유와 섞어준 뒤 느끼함을 잡아줄 에스프레소까지 넣어주면 커피 넛과는 또 다른 좋거든요. 구수한 맛의 땅콩 크림 라떼가 완성이랍니다.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빵지 순례. 산처럼 쌓였던 빵들도 어느새 바닥을 드러냈는데요. 더 늦지 않게 막내 PD도 빵 사냥에 나섰습니다. 저랑 브리오시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소금빵. 와, 올라가네요. 우와. 빵 멍하기 딱 좋은 노을뷰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는데요. 적기에 갔군요. 이게 땅콩 라떼라는 거거든요. 궁금했던 라떼부터 한 입. 땅콩 맛이 좀 나겠죠. 뭔가 땅콩 그림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시중에 땅콩 그림 잼을 생각해서 엄청 달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달아요. 그리고 식빵을 먹어보고 싶은데 거리에 이렇게 살아있어요. 겹겹이 이렇게 쌓여있어요. 여기서 MG 먹팁 갑니다. 고소한 땅콩 크림에 결이 살아있는 식빵을 담가 먹으면요. MG 먹팁 맞아요? 아, 당연하죠. 다 저렇게 먹어요. 잼 바른 맛이랑 비슷해서 되게 신기하고 거기다 우유 라떼잖아요. 우유가 있어서 촉촉해서 엄청 잘 어울려요.